반갑습니다. 하마티비 하마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호텔 투자 상품을 보러 갑니다. 제주공항은 진짜 수십 번 왔지만 올 때마다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오늘 보실 JW 메리어트 호텔은 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시죠?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훨씬 경치가 좋다는 거. 날씨가 워낙 좋아서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CG인 줄 알았어요. 가는 길에 야자수 가로수가 반겨주네요. 범섬이 보이는 바닷가에 자리잡은 3만 3천평의 최고급 리조트 JW 메리어트에 도착했습니다. 이따가 저 바닷가 쪽 조경들 보시면 진짜 환상적입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럭셔리하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리조트 단독 세대들도 보이고요. 호텔 분양률 70%에 육박하는 인기 폭발 투자 상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여기가 아, 로비 쫀다. 이 호텔 이제 부대 시설 시작하는 거거든. 여기 로비. 야 그리고 여기는 그 웰컴 드링크. 그게 뭐야? 몰라? 웰컴 티? 아니 웰컴 드링크. 그렇지. 맛있고. 아 맛있고 주는 거? 나 한 번도 안 먹어. 근데 그게 지금 여기 메리어트의 시작. 좀 대접받는 느낌. 웰컴 드링크 뭐 나와? 요구르트 주나? 에이 메리어트인데. 이제 호텔로 넘어가는 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뷰포인트. 범섬 보이고. 남해 바다가 그냥. 내가 지금 얼마 전에 빈펄 리조트 갔다 왔잖아, 베트남. 여기가 더 난데? 야, 그리고 여기가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아?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지? 그거 두 배. 몇 평인데? 3만 평. 3만 평. 야. 이게 뭐 이제 건너가는 다리야? 그렇지. 호텔로 건너.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저기가 호텔 쪽이거든. 근데 저기서부터 이제 수영장하고 이런 거 시작. 야, 뷰 씨, 와 숨 막혀. 여기 봐봐.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 대박이다. 가족 단위로 완전 천국이다, 천국. 수영장. 여기 이 호수는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지금 수영장이 몇 개야? 이쪽 봐봐, 가운데 놀이터. 놀이터 옆에 또 수영장. 야. 야, 이거 지금. 야, 저 앞에 있는 알록달록한 저 돌 있지? 저 조경. 저 얼마짜리인지 알아? 몰라. 30억. 30억? 30억. 왜 30억? 저거 돌 하나당 거의 한 3억이 넘어. 그러네. 아,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진짜. 잘 해놨다. 앞에도 산책로가 다. 둘레길이래, 이게. 아, 둘레길이래? 여기가 조망이 제일 좋은 둘레길에 손꼽히는 동네래. 아, 진짜? 진짜 최고급 리조트다, 진짜. 야, 1박에 160만원 할만하다. 확실히, 근데 160만원 하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가 예약이 풀이래, 지금. 풀방이라며. 풀방. 풀방 좀 저속한가? 야, 이런 데서 쉬면은 돈 쫙쫙 벌 텐데, 진짜! 오늘 우리가 소개시켜드리는 집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봐봐. 이렇게 해갖고 뷰가 진짜 좋아.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진짜 좋은 것 같아. 바다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여기가 이제 탑스타가 섰다는. 그렇지. 진짜 이름만 말하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여기 뷰 장난 아니야. 야, 실내 장난 아니야. 야. 야, 뻥 뚫린 뷰. 야, 여기가. 한국이야? 여기가 이 집에서 제일 스탠다드한 규격이거든? 이게? 지금 몇 평인데, 이게? 이게 28평. 근데 이게 21억대거든? 뷰 21억? 21억대인데, 이거보다 작은 게 15억대. 15억? 이거보다 큰 게 25억 이상. 1년에 요 정도 하면은 내가 수입 있잖아, 여기는. 그게 얼마 정도? 여기가 관리도 해주잖아. 관리비 뭐 다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해서 1억 5천 정도. 우리가 100% 돌렸다, 이랬어. 아니, 100%도 아니야. 그럼. 한 70% 정도? 70%로 야, 이것도 때?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 아, 진짜? 이렇게 잡았을 때 수익률이 기본 5%. 아,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5성급 최고급 호텔 뭐 그런 느낌. 일로 와봐. 왜? 야, 이게 제 기본 스탠다드한 욕실인데. 야, 대박이다. 야, 이거 문 왜 있는 거니, 이거? 굳이 뚫려 있는데. 여기서 바다 보여. 이거를 그럼 우리가 1년에 한 달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했잖아. 한 달 정도. 그렇지.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는 렌트. 그렇지. 그것도 내가 손 하나 안 대고 JW 메리어트에서 관리. 이거는 아까 그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층보다 두 층 내려왔거든? 근데 이게 3억이로 싸. 뷰 똑같은데 거의? 그리고 난 솔직히 얘기해서 이 뷰가 더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이게 분수가 더 가까이서 보이고. 그렇지. 아, 바다가 조금 가렸다고? 그럼 이건 얼마야? 이게 한 18억 정도? 아, 이거 확 싸지는데? 그렇지. 근데 가성비가 좋다니까. 그치. 아,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여기 6팀이 왔었대. 근데 5팀이 계약하고 있대. 아. 돈 많은 사람들 많아, 우리나라. 탑 연예인이, 탑스타가 여기를. 아, 얘기하지 마, 그거 얘기하지 마.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여기 이제 TV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뱅앤올룹슨. 아, 뱅앤올룹슨? 네, 스피커 전문, 음향 전문. 그리고 리모컨만 70만 원. 리모컨이 70만 원이야? 아, 이게 70만 원이네. 이게 70만 원.
리모컨 하나가 70만 원, 이거 케이블 말고 리모컨. 70만 원짜리 리모컨이야. 이런 것들로 그 컨시어지 호텔까지 가능하세요. 여기서 룸 서비스 다 가능하시고 호텔 서비스를 다 여기서 같이 누리실 수 있어요. 여기 그 인테리어 뭐 디자이너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빌 벤슨. 아 빌 벤슨 몰라 너? 빌 벤슨. 아, 근데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한옥 스타일로 인테리어, 외국분이? 그 지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이제 만드시는 분이시고, 제주의 유치 코펫을 보고 그거에 감명을 받아서. 그래서 욕조도 노란색? 네. 어메리케 같은 경우는 불가리 제품들 다 들어가요. 불가리? 아, 불가리에서 욕조도. 아니, 어메니티 저거. 아, 어메니티. 뭐 와봤어야지. 샴프리스? 그래. 주방 가전 다 밀레. 아, 밀레는 많이 우리 강남에서 많이 봤잖아. 밀레 하양식. 하양식. 아, 여기서 냄비 끓이면 여기로 빨아 들어가는 거야. 코드가 없잖아요. 여기 위쪽으로. 여기 밑으로. 와인 셀러 여기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식세세척기. 아, 식세기 완전히 암식세기 하버드 이렇게 한옥식으로. 옛날 진짜 창호 지분처럼 이런 슬라이딩 도어 봤냐? 몇 미터짜리야 이게? 한 3미터 넘어. 야, 이거 뚫려? 뚫리겠는데? 창호 지 느낌이야. 라이브러리라고. 아, 도서관 같은 거나 보다. 와, 나 이거 실제로 처음 본다. 도서관 사다리. 여기로 내려가면 이제 직원들 왔을 때 미팅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야, 여기 아래는 아늑하다야.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여기서 이렇게 미팅하고 책도 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미술품만 150억이래. 150억? 150억씩이나? 미술품만. 야, 1층 세대가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니까. 1층은 정원이네 앞에가. 그런데 가격대도 괜찮으니까. 이게 더 싸? 이게 더 싸. 아. 야, 그리고 봐봐. 파도 조경. 보이는데? 야, 조경 봐봐. 아, 이거 이게 우리 거지. 130여 개국에서 이거 운영을 하잖아. 아. JW 메리어트가. 이게 JW 7,000개가 있대.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 이게 운영하는 게 원래 보통 이제 호텔 3-4억짜리 호텔 분양 받으면 그다음 관리 운영이 안 돼.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시행사가 분양하고 운영해준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시행사 운영하면은 잘 안 돼. 분양 끝나면 시행사는 나가. JW 이게 되게 큰 회사래. 엄청 세계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 그래? 아는 사람. 좋아? 1, 2층이 복층이야. 아, 3층은 단독이고 1, 2층 복층이고. 아. 여기가 제일 프라이빗하고 대형 평수.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가능해? 불가능해. 여기가 1층하고 2층을 다 쓰면 되거든. 근데 여기는 법인 회사였지. 그런 분들이 여기 직원분들, 임직원분들 있잖아. 직원분들. 휴가 기간 때나 할 수 있게. 너무 좋겠다 진짜. 우리는 한 20년 뒤에 되겠지? 아, 우리는 안 돼. 우리 안 돼? 우리는 미팅 가야 되잖아 바로. 2층 가보자 2층. 와. 2층도 또 좋던데. 이게 얼마? 여거? 30억? 결제해. 알았어.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계단이 되어 있네. 집이 크니까. 야, 우리가 복층 그러니까. 많이 봤는데. 야, 계단 이거는 이렇게 와 돌아가는. 이거는 스케일이 달라. 여기가 큰 방. 큰 방. 와 화장실 봐. 그리고 이쪽 가면은 아 여기 또 방이 있네. 여기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야 누구야? 누구야 이 사람들. 누구냐고. 30억이면은 수도권에 이런 거 차리 이런 거 지어도 30억 넘어가. 다 좋다. 화장실이 야 거울이 두 개야. 이거 움직여. 그러니까. 여기 달라. 오 비대면 꼬득이야. 뚜껑 열려. 야 열받았나 봐. 야 인공지능.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열받았나 봐. 오씨 깜짝. 올라가. 자동으로.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리모컨이. 아 리모컨. 확실히 복층이 좀 메리트가 좋다. 이거 얼마라고? 이거 30억. 결제해. 카드 줘. 야 욕실 뷰가 범섬이랑 바다가 이렇게 보여. 욕실에서 목욕하면서. 야 이거 근데 열고 할 수 있겠어? 아니 밖에서 안 보여. 자신 있어? 아니 나는 걔도 찾지. 난 어디서든. 그래? 이거 쓸 수 있겠냐? 야 진짜 이런 거 하나 사놓고 1년에 한 달씩 여기서 한 달 살이 하고 막 이러면. 근데 여기가 그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거 부대시설이잖아. 그게 엄청 좋아. 와 밖에 수영장 엄청 많았는데 실내 수영장 따로 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겨울 있지? 엄청 넓어. 겨울에는 실내 수영장이요. 오 헬스장 좋다. 야 저거 테크집 비싼 거. 지금 이거 우리는 못 들어가? 아 들어가. 그래? 문 안 열려. 문 안 열려. 오 퀴즈 카페. 여기 프로그램이 있거든. 애기들 8시간짜리 올타임 프로그램이야. 그거 넣고 골프 치고 오면 돼. 아 엄마 아빠 놀고. 18홀 다 돌면 돼. 야 여기 뷔페가 얼마인지 알아? 얼마? 18만 원. 랍스터 나와. 아 진짜? 대박이다. 그럼 아니야. 그치 왜 들어가? 먹으러 들어가 이거. 우린 아니야. 우리 예약 안 했어. 아니야?
어디 가는데 카트를 타? 어? 여기가 33,000평이거든? 어. 그중에서 3,000평이 뭔지 알아? 뭐? 온천. 온천 내가 해? 아니 네가 하지 마. 왜 왜? 여기 한 사람 있어. 아 그래? 캐디 언니 있어? 그럼. 아 진짜 리조트 진짜 잘 돼 있다. 이래서 막 하루에 100만원이라도 아니 100만원이 뭐야 지금 160 아, 비수기 때 120아 맞다 여기 부킹되는 거 알지? 롯데치시를 그냥 부킹을 바로 해준다고 했잖아. 어 바로 해준다. 아까 그 8시간짜리 키즈카페 보내버리고 그렇지 라운딩 가고 나는 어. 야 여긴 또 왜 이렇게 프라이빗한 여, 여기 어딘지 알아? 뭐? 여기 VVIP 스파. 오, 나 이거 물인 줄 알았어, 물. 여기 물인 줄 알았어. 이게 물인 줄 알았어. 스파라고 해서 이게 물인 줄 알았는데 대리석이었어. 야. 야, 스파 여기 있구나. 여기 있다, 여기. 아, 1층에도 스파 있네. 여기하고, 어. 여기하고, 이 아래 지하에 어. 또 있고, 여기까지 했고. 아, 여기도 여기 스파야. 그렇지. 여기는 찍어도 될 것 같아. 여기 머리 안 나. 가까이 붙지 말고. 스파 있다는 거. 어, 어. 스파. 여기 뷰가, 여기 봐. 또 그 주라기 공원. 이 느낌이. 주라기 공원. 와, 지금 딱 해 질 때 주라기 공원. 야, 여기는 연예인들이나 뭐 회장님들이 이렇게 그치. 온천 하는 곳이래. 그리고 이쪽에 있잖아. 사우나. 그 핀란드식 사우나. 핀란드식 사우나 있네. 와, 사우나도 뷰가 너무 좋다. 자 이렇게 해서 JW 메리어트 리조트 살짝 맛보셨습니다. 호텔 투숙객들이 많아서 자세하게 촬영을 못한 점 아쉽네요. 오늘 현장 15억짜리 호실부터 30억대 복층형 호실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투자 대비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월 순수익이 700에서 1800 정도까지 예상된다고 합니다. 관리비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70% 가동률로 작게 잡았을 때라고 합니다. 만약에 15억짜리 꼬마 빌딩 사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700만원까지 월 수익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호텔 분양이 인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대출은 5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자와 휴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오늘 현장 궁금하시면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